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천국 보도. 정찰위성 성공적으로 발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천국은 주체 112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하여 발사 후 705초 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습니다.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 권리이며 적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나라와 주변 지역의 조성된 안전환경에 부합되게 공화국 무력의 전쟁준비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에서 정찰위성 발사를 참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연대 부부장 김정식 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장 장창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정찰위성 발사를 참관하시고 우리 공화국의 전쟁 억제력을 제고함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조선노동당 제8차 대비 결정을 가장 정확하고 훌륭히 관찰한 전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 주셨습니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수개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하여 남조선 지역과 공화국 무력의 작전상 관심 지역에 대한 정찰 능력을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됩니다.